여러분, 제가 자켓 덕후인 거 눈치채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켓 덕후인 거 눈치채고 계시죠? 댓글들을 쭉 보다 보니 자켓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켓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크게 다섯 가지 스타일의 자켓을 소개해드리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은 SPA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켓을 고르실 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제가 자켓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패턴, 컬러, 핏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겹치지 않게 고르는 편이에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자제하는 편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솔리드 자켓이에요. 이 솔리드 자켓도 싱글 버튼이냐 더블 버튼이냐에 따라서 입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버튼보다는 더블 버튼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싱글 버튼 제품은 베이지 그레이 컬러예요. 싱글 버튼은 캐주얼하게 입어도 잘 어울리고 포멀하게 입어도 잘 어울린답니다. 이렇게 오늘 그때 기본템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너템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자켓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는 더블 버튼 자켓은 약간 오버핏의 자켓이에요. 이런 자켓은 어깨가 조금 넓으신 분들보다는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좀 더 어깨를 보완해줘서 좁으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아요.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았는데요. 베이지 그레이 컬러의 싱글 버튼 제품은 애나더 스토리즈의 이 제품이 비슷해 보여요. 자라 제품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이 입은 핏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비 더블 버튼 자켓은 마시모도 티 제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체크 자켓. 체크 자켓도 싱글 버튼과 더블 버튼 두 가지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체크는 정말 다양한 체크 패턴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클래식한 패턴이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싱글 버튼은 그레이 체크,
더블 버튼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자켓은 하운드투스 체크예요. 둘 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자켓이지만 더블 버튼이 좀 더 클래식해 보이죠? 이 제품도 벌써 2-3년 된 제품이지만 지금까지도 트렌드가 지나서 못 입겠다라는 느낌 없이 잘 입고 있어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싱글 버튼의 그레이 자켓은 망고 제품 참고해주세요. 제가 가진 제품과 패턴도 비슷하고 핏도 비슷한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브라운 하운드투스 체크는 마시모드티 제품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헤링본 자켓. 헤링본 자켓도 두 가지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한 가지는 그레이 컬러의 자켓이에요. 제가 가진 제품 중에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만 날씨가 쌀쌀해질 때마다 꺼내 입어서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벌써 2018년도에 구입했는데 핏도 변형 없이 그대로인 아이예요. 싱글 버튼에 이렇게 허리선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날씬해 보인다. 또 한 가지는 브라운 컬러의 헤링본 자켓이에요. 그레이 컬러와는 다르게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약간 박시한 자켓이에요.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으로 A세컨즈 제품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코듀로이 자켓이에요. 코듀로이 자켓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기본 핏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오버핏이 아닌 제품들은 코트 안에 입어주면 따뜻하고 실내에서도 멋지게 입을 수 있답니다. 컬러는 브리 컬러예요. 겨울옷은 어두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포인트로 입기에 좋은 아이예요. 다섯 번째,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가디건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지난 SS 시즌 컬렉션 소개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가을에는 이렇게 하나만 입고 겨울에는 코트 안에 입어주면 좋답니다. 제품으로 A세컨즈 제품 참고해주세요. 디자인 디테일은 이 제품이 V넥의 포켓이 비슷한데요. 라운드넥의 나머지 두 가지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드넥의 제품은 얼굴이 긴 분들이 좀 더 잘 어울리니
얼굴이 긴 분들은 라운드넥으로, 그리고 저처럼 둥근 분들은 V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스타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가지고 계시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꺼내 입을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솔리드 자켓, 두 번째 체크 자켓, 세 번째 헤링봉 자켓, 네 번째 코듀로이 자켓, 다섯 번째 트위드 자켓,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스타일로 보여드렸어요. 이 스타일 안에서도 어떤 컬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핏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을 고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입어봤던 스타일 중에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저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